지금은 사라져버린 가마. 가마, 그러면은 아마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다 믿고,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일제시대, 조선시대, 이때에는 가마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권력을 나타내고, 높은 벼슬아치들이나 왕은 걸어서 다니면은 그 당시에는 신분의 사이이기 때문에 천하게 보인다 해서 이런 가마를 아마 이용했던 건데, 그 당시 때는 이제 들이나 밭에서 일하다가 짐을 싣고 허기에서 동물을 사용했는데, 아마 소구르마. 그리고 이제 소구르마가 점점 시골에서는 할아버지 시대, 일제 시대 이런 시대에는 소구르마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근대, 현대로 오면서 말구르마가 있게 됐는데, 그 당시 때 이런 소구르마 외에 가마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가마 하면은 좀 생소한데, 자, 사라진 가마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봅니다. 그 당시 때 가마가 꼭 생기가, 요즘 큰 개가 사용하는 개집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좀 맞다고도 할수 있죠. 가마가 그 당시는 교통수단으로, 지금 같으면 큰 계집 같지만은 가마 그렇게 생겼어요. 왕이 타던 연이라고는 가마가 있었는데, 이런 가마들은 헝겊을 꽈서, 그 당시는 무명으로 헝겊을 꽈갖고 치장을 하고 막그네 귀퉁이에 화려하게 신분을 나타내는 아마 그런 것 같이, 왕이 타는 연이라고는 그런 것이, 그런 가마가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또 공주가 타는 등이라고는 이런 화려한 가마가 있었습니다. 뭐 왕이나 공주가 타니까 뭐 장식도 화려했겠죠. 꽃을 단다든가, 아니면은 뭐 구슬, 요런 거, 재물,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수군의 행차, 공을 따라서 나오게 되면은 앞에 막 장성들이, 그리고 막쭉그각 신하들이 따르면서 막 예치는 거죠. 빗겨서라든가, 빗겨서라, 머리를 조아려라, 그렇게 예초가 다니는 가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평민들은 가마를 못 탔냐? 왕이 타는 연, 공주가 타는 등, 그거 이제 각 고을 마을에 그래도 권력이 있고 재물도 있고 요즘은 흰끼나 쓰는 사람들이 타는 초허이나 남녀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가마가 있었습니다. 초원, 남녀, 이런 것은 위에 지붕이 없고, 우리 흔히 요즘 연속극이나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마을 벼슬아치들이 지붕 없는 가마에 걸터 앉아서 담배
담배 때 꺼내보고 의식된 그런 지금 상상해서 촬영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마 중국 영화에서도 흔히 보면은 고을 사또들 이런 사람들 아마 장정 너희 네 명이 끈을 어깨다 메고 들고 가고 거기에 높은 폐사치는 으시되면서 시내나 고을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아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다음 그런 식으로 왕이 타는 연, 공주가 타는 등 이런 것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지붕도 있고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것을 영이라 덩이라고 해서 그런 감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보통 백성들이 타는 가마가 있는데 이건 흔히 이제 보면은 결혼 풍습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시대, 일정 시대 아마 지금 50년 전, 30년 이런 때도 아마 시골에서는 가마 타고 시골에서는 가마 타고 신랑이 신부집 갈때 신부들 동네 익살꾸러기들 청년들이 신부를 좀 신랑을 좀 괴롭혀 주자 해서 가마에 태우고 막 좌우로 우로 막 휘젓으면서 웃으면서 신부집으로 데려가는 아마 그런 것도 한 40년, 50년 전 시골에서는 아마 30년 이후에도 아마 그런 장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결혼식 날 보통 사람이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는데 요즘 골동품으로 가마 오광도 아마 골동품 상에 배륙 시장에 고가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신부가 가마를 타면은 그 당시에는 남녀 출세의 부동석이라 해서 신부들이 얼굴을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마 타고 신부가 시집을 가면은 소변이나 이런 뒤가 매려울 때 가마 오각이라고 해서 가마 속에 넣어주는 그런 것이 간혹 벼룩시장에서 추억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부가 타는 가마는 사인교라고 해서 장성 힘 좋은 사람이 네 명이 들고 어깨다 메고 신부를 태우고 또 지체 높은 시골의 벼슬아치들 딸이나 여자분이 장성이 매우가는 가마를 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명이 가마를 맨다고 해서 사인교 이렇게 불렸습니다. 지금은 가마의 추억은 사라졌지만은 분명히 과거에 할아버지 일제시대 조선시대에는 성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70 이후에 80 이런 사람들은 가마 문화를 아시라 믿고 할아버지 시대는 그런 가마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마는 사라지고 고급 승용차, 일반 시민들도 차를 두 대를 가지고 다니는 이런 마이카 시대인데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이렇게 신분을 가려가면서 가마가 고을 마을 마을에 다녔던 그런 가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소골마를 타고 다니고
배설할지들은 지붕 없는 가마를 타고 으시대고 권력을 과시하고 왕이나 공주가 타는 연, 등 이런 가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차가 남아들어와서 버린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릴 때 추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마이크 시대 있는 사람은 고급 승용차, 예제차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가마는 잊혀진 시대 추억, 가마의 문화는 예전에 교통수단으로 썼지만은 지금은 사라져서 가마 이야기가 가마가 생각이 나서 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잊혀진 가마야. 추억의 가마. 가마는 존재했었다. 가마 시대가 있었다.